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원아민입니다. 저는 앙코르와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시엠립에는 불가사의한 고대 사원 이외에도 멋진 자연 풍경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톨레삽 호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톨레삽 호수에 있는 여러 수상마을 중 하나인 메찌레이 마을 풍경과 멋진 석양을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톨레삽 호수 수상마을로 함께 가보실까요? 마을에 가기 위해 가는 길에는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가는 길은 우기철이 되면 물에 잠겨 있는 길인데 건기철이 되면 물이 빠져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메찌레이 마을로 가기 위해 도착한 선착장 주변 풍경 모습입니다. 해먹에 편히 누워있는 아낙네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동네 아저씨들이 보이네요. 마을에 필요한 생필품을 실어 나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메찌레이 마을에는 대략 25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구당 5명만 살아도 1250명 정도가 한 마을에 살고 있으니 루트로부터 매일매일 생필품이 들어와야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셔야 하는 생수며 운행에 필요한 기름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아 살 수 있는 거겠죠? 톨레삽 호수에서 잡아온 물고기가 한참 거래 중에 있네요. 이 물고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맛있는 생선구이가 되고 오랫동안 먹기 위해 민물젓갈을 담글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거대한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톨레삽 호수입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하는데요. 배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 배를 가리키네요. 순수한 아이들의 미소를 뒤로하고 저는 메찌레이 수상마을로 출발합니다. 넓은 호수로 들어가기 위한 좁은 수로의 바람은 시원하면서도 햇살은 너무나 강렬하네요. 마을 주변에 절이 보여 잠시 배를 대고 주변을 돌아보았는데요. 팔고 남은 물고기를 정리하고 어망을 정비하는 모습, 그리고 남은 물고기를 나눠 먹으려 건네주는 우리네 시골 인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배에 올라 메찌레이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 위에 떠있는 집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마을에 거진 온 것 같습니다. 메찌레이 마을은 2015년 KBS에서 방영된 용감한 가족에서 소개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 개그맨 박명수, 가수 설현, 영화배우 심혜진, 이문식 씨 등이 출연했었는데 톨레삽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쉴 겸 동네 구멍가게로 배를 대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있네요.
이 톨레삽 호수 구멍가게에도 신라면이 다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안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모기장이 쳐있는 침실과 부엌, 그리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겸하는 곳이 있네요. 빨래나 설거지 물은 다 톨레삽 물 그대로 사용합니다. 손자가 유튜브를 보고 있길래 구독 추가시키려다가 구글 계정이 없는 1인이었네요. 일몰이 가까워져서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망망대해 바다 같은 톨레삽 호수의 석양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